불체급을 석권을 했고 그리고 네. 벤텀급을 했던 2차 방어전입니다. KB 한국 벤텀급 타이틀매치 10회전 경기 양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커너 부산 장정구 복싱 소속 30세 신장 168cm 체중 53.3kg 15전 10승 오케이오스 5패 전 한국 슈퍼프라이트 챔피언 현재 KBM 벤덤급 한국 챔피언 도기찬! 자, 도기찬 챔피언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초로 춘천 더파이팅 복싱팀 소속 18세 신장 163cm 체중 52.4kg 사전 2승 1KO스 1패 1무 현재 KBM 한국 벤덤급 랭킹 4위 도전자 유지민! 자, 이 선수 보기에는 여려 보이지만 만만치 않은 선수예요. 경력, 나이 모든 면에서 차이가 벌어져 있지만 유지민 선수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자, 13살의 나이 차이죠. 고기창 선수가 31살, 유주민 선수가 18살이고요. 고기창 선수도 신중하게 1라운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기창 챔피언의 입장에서는 도전자를 좀 얕볼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상대가 누구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었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잽이 좋은 고기창 챔피언을 맞아서 더 많은 잽을 던지고 있는 유지민 도전자입니다. 아, 유지민 선수도 사진을 띄었네요. 그렇죠. 전적상에서 상당히 열세지만 사진 띄고도 이 선수 당돌해요. 사진 띄고 15회전 한다는 것이 그렇죠. 이 선수는 6라운드 또 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내가 운동, 제가 시합할 때 사진 띄가지고 10인 뛴다는 것은 참. 그 당시와는 지금 네. 너무 많이 변해 있죠. 자, 고기창 선수가 1라운드는 탐색으로 지금 도전자를 맞이하고 있고요. 자, 이제 공격을 취하고 있는 고기창 챔피언입니다. 일단 베테랑 챔피언을 맞아서 유지민 선수가 전혀 기가 죽지 않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그리고 또 전승호 선수에게는 KO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 선수 보통 아니구나 아, 이런 그 이미지를 줬는데 고기창 선수 같은 베테랑과는 또 첫 대결이에요. 분명히 불리한 시합인 것은 맞지만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있는 유지민 선수입니다.
아, 고기상 선수 잽 좋아요. 자, 이 경기도 슬슬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렇지. 고기창 선수가 첫 파워 펀치를 던져봤습니다. 고기정 선수보다 유진 선수 있다 여유 있게 시합하는 것 같아. 사전하고 15전인데 사진 자기가 15전을 15전 뛴 사람을 갖고 놀듯이 지금 딱 보고. 아, 그만큼 고기창 선수가 네. 또 신중하게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전혀 유지민 선수가 위직되는 게 없어요 지금. 네, 예, 맞습니다. 빡 쳐다보고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겁 없는 10대라는 말이 맞습니다. 예. 강도란 선수예요. 어제 개체량 끝나고 네. 유지민 선수에게 긴장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네. 근데 표정도 그렇고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체량을 끝나고 나서 그 말했던 거와 지금 시합 내용과 같아 일치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됩니다. 유지민 선수입니다. 고개 대고 딱 눈을 깍시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 장정구 챔프님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아닙니다. 저는 잘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한 시합 한 시합이 조심히 시작했습니다. 아, 겸손의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고기창 선수도 이제 공격의 강도를 좀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 유지빈 선수가 왼손이 참 좋네요. 지금 오늘 샵을 보면 아, 그렇군요. 잽과 훅과 이게 다 보시고 저기 봐보세요. 아이지 쟤는 너 블루라도 저렇게 할 제 선수가 이 제 사전 뛰는 애가 잽으로 저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아 그렇군요. 예. 하긴 앞손으로 저렇게 시합을 풀어간다는 것이 말로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오, 네, 좋아요. 유지민 선수가 계속 손이 나오기 때문에 고기창 선수도 편하게 예, 공격을 못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지민 선수는 왼손 하나로 샵을 좀 이끌어가고 있어요. 풀어나가고 있고. 대단하네요. 네, 뭐 네.
경기에 뭐 누가 유리하고 이런 걸 떠나서 예. 그런 그 베테랑 선수를 예. 상대로 본인 복싱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선 하나로 샤브리 끌어가고 있습니다. 오, 자 유준 선수의 레프트핸드 라이터 퍼까지 적중을 했고요. 오. 자 거리 싸움을 잘 하고 있는 유지민 선수입니다. 안 밀리려 그러고 이러지. 다음 동작 샵을 생각을 못 하잖아요. 아 그렇군. 그건 거칠게 밀면서. 그러니까 고기정 선수가 그 거칠게 밀면서 다음 동작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그럼 상대가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내게 잡아야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칠게 몰아붙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건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현역 때 또 그렇게 경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마 수긍을 할 겁니다. 하지만 고기창 선수가 현재까지 좀 불리하게 경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작전을 현재까지는 안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씩 그 유지민 선수가 공격이 많이 성공시켜준다는 느낌을 네.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지금 고기창 선수가 조금 거칠게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가야 돼. 그렇지. 이제 잡고 넘어가자. 그렇지. 그거 그거. 두 선수가 지금 아기자기한 것 같지만 상당히 큰 펀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레프트를 더블로 내는 유지민 선수고요. 자, 고기창 선수 라이트가 좋았는데도 유지민 선수 굴하지 않고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 맞히든 못 맞히든 어쨌든 상대의 접근도 차단하고 여러 용도로 예, 쓰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이고. 상당히 화끈했잖아요. 예. 이번 경기가 겉보기엔 조용해서 그런지 예. 대단한 기술전이에요. 지금. 예. 아, 고기창 선수도 승부를 좀 걸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동요하지 않는 유지민 선수예요. 그 발의 스텝이 유지민 선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상대가 치기 좋은 포지션을 절대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타고난 것 같습니다. 이 유지민 선수만이 그 감각이에요. 아, 그렇겠죠. 예, 자신있게 여기서 이 거리에서 돌아온다 하면 항상 빠질 수 있는 자기만 갖고 있는 특이한 그런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감각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예, 그, 멀리 도망도 안 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근접거리에 붙어서 칠 거 치고. 잘한다. 아마 고기창 선수가 유지민 선수를 얕보고 처음부터 들어갔다면 큰 낭패를 볼 뻔했어요. 지금 신중하게 경기를 잘 진행하고 있는 고기창 선수입니다. 아, 좋아요. 자, 아까 장정구 챔피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칠한 면이 필요한 고기창 선수고요. 자, 뒤로 물러나면서도 펀치를 내는 유지민 선수입니다. 자, 고기창 선수 라이트 좋았어요. 좋아요. 고창 선수가 여러 차례 복부 안면에 유효타를 터뜨렸습니다. 어, 유지민 선수 어퍼 좋고요. 끊임없이 손을 내면서 고기창 챔피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먹에 유지민 선수는 그 주먹을 강도를 크게 안 치고 짧게 짧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 짧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거잖아요. 그 고기창 선수가 지금 시합을 잘 풀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저기 제가 만들었다시피 거칠게 해가지고 샵을 좀 풀어놔도 좋겠는데 그런 기술면을 못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기창 선수가 항상 젠틀하게 샵을 해왔기 때문에. 어, 네, 좋아요. 네, 유지민 선수는 톡톡톡이에요. 크게 치는 게 절대 없습니다. 톡톡톡입니다. 저런 식으로 치다가 강하게 한번 치면 갖는 데미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강약을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까지는 강한 거는 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아직까지는 예, 예. 그 단계까지는 가지 예.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아, 톡톡톡 치는 거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강약이거든요. 맞습니다. 약하게 하다가 그것도 강하게 나가고 강하게 하다가 약하게 했는데 계속 약이에요. 약 토닥 톡톡톡톡톡톡 그러니 이 고기장 선수가 샤워를 잘 풀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짜증이 자 이제 처음 만난 유진민 선수로서는 처음 만난 7라운드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유시민 선수가 체력 소모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체력 소모, 예, 체력 소모가 그 없듯이 톡톡 탁탁 크게 치지를 않고 그냥 톡톡톡톡. 어, 예. 와, 두 선수. 자, 유시민 선수가 강타를 치우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기창 선수를 상대로 정면 승부를 거는 유시민 도전자입니다. 자, 마우스피스가 빠졌고요. 자, 그리고 유지민 선수는 마우스피스가 빠진 줄도 몰라요. 그만큼 경기에 집중해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선수의 그 타격전의 스파크가 이렇습니다. 오, 더블을 치는 유지민 선수고요. 자, 아, 대단한 경기입니다. 자, 여기서 밀리는 선수가 아마 질 것 같은데요. 어, 고기상 선수 시각 받았어요. 자, 계속 부딪히는 유진민 선수고요. 고기상 선수가 배를 맞은 것 같아요. 복부에서 예, 타격을 예. 받았습니다. 아, 유진민 선수 무서운데요. 자, 그 다음엔 안명이에요. 어, 고기상 선수 지금 그록입니다. 자, 유지민 선수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고기상 선수인데요. 자, 쉽지 않겠어요. 어, 쉽지 않겠어요. 아, 경기 끝났어요. 자, 지금은 스탠딩 다운이 아니라 로프 다운입니다. 이 로프가 없었다면 다운이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프 다운을 선언을 했어요. 다시야 방어해. 자, 하지만 고기상 선수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아, 계속 몰아붙이는 유지민 선수 대단합니다. 어, 이변해라고. 자, 18살의 이 선수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기창 선수는 맞대결을 선택하고 나왔네요. 조금 시간을 좀 버는 게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10대 10으로 승부를 놓는 고기창 챔피언입니다. 자, 지금 완전히 유지민 도전자에게 맥이 잡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 끌어놔야 되는데. 아, 쉽지 않아요. 자, 경기 어렵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본능적으로 버티고 있는 고기창 챔피언입니다. 자, 골라 때리고 있는 도전자인데요. 지금 저 자리에서 30초 이상 계속적으로 두 선수가 발바닥을 붙이고 타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레퍼리 스톱이 걸리네요. 자, 경기 끝났습니다. 아, 지금 장내가 조용해졌는데요. 유지민 선수 업셋이에요. 대단한 기세원을 일으켰습니다. 자, 고기창 선수도 대단한 투혼으로 버티기는 했지만, 자, 더 이상 버틴다는 건 무리였고요. 아, 대단한 경기, 이변의 경기가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유지민 선수 대단합니다. 벤턴급 챔피언이 바뀌었습니다. 유지민 선수가 잘한다기보다는 고기 찬스가 너무 못한 거예요. 아까 그 초반에 네. 장정구 챔피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좀 거칠게 상대를 다뤄줬어야 됐을 것 같네요. 근데 그런 거칠게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갖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구하고 아직은 못한 것 같아요. 자, 18살의 한국 챔피언이 탄생을 했고요. 2004년 9월생이기 때문에 만 17살입니다, 아직. 김장섭 소속 춘천 더파이팅팀 소속 복싱팀 성명 유지민. 이 선수는 2022년 5월 28일 부산시 농심호텔 허심청 매첨에서 가입해 고기창 선수와의 KBM 벤텀급 한국 타이틀 매치에서 승리하였으므로 한국 챔피언이 명장한 2022년 5월 28일 5-6라운드까지는 장정구 챔피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톡톡 치면서 네. 계속 그 정도로 스텝을 유지했었는데 갑자기 7라운드부터 크게 치고 나오면서 고기창 챔피언을 당황시켰거든요. 그래서 고기창 선수가 또 거기에 말려들었어요. 그게 유시민 선수의 세간에서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기창 선수가 지쳤으니까 이 선수에 대한 기술, 샵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고기창 선수의 샵을. 그랬을 겁니다. 파워도 없지,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여분 마운드부터는 그냥 공격적으로 나가라. 승부를 거두고. 예. 아까 얘기에서는 유지민 이 선수가 체력이 있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7라운드부터 갖다 부는 식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전략적으로는 유진 선수 측에서 전략적으로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제 재대결이 벌어져야죠. 고기창 챔피언도 네. 일격을 당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재대결이 곧 벌어지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때 이제 유진 선수의 또 진가가 네. 또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대단히 시합을 잘 이끌 네, 잘 이끌었습니다. 네, 유진 선수예요. 자, 고등학생 한국 챔피언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여기서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전 WBC 라이트플라이급 세계 챔피언 장정구 챔피언께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예.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